뻥때립니다. 이 구독자 이벤트를 하러 출근을 했어요. 출근해서 구독자 이벤트 63분 정도의 그 댓글을 다셨더라고요. 63분 댓글 다셨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종이로 아날로그식으로 종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기 하는 거 아시죠? 그렇게 하려는데 종이에다가 성함을 적자니 휴대폰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인트로만 일단 찍고 보고서 한번 쭉 적어서 적은 거 보여드릴게요. 그렇게 하고 고고 종이를 오려가지고 접어서 통에다 놓고 이렇게 막 돌려서 뽑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. 적어서 오리고 뽑는 모습까지 전부 편집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러면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시작합니다요. 자 63분 다 적었어요. 이제 요 오려서 긴장되시죠? 저도 긴장이 됩니다. 어떤 분이 되실지 저도 긴장이 돼요. 나는 왜 긴장이 되는 걸까요? 이렇게 잘라야 될까? 저는 왜 긴장이 되는 걸까요, 여러분? 어떤 분이 되시든 축하해 주세요. 어떤 분이 되시든 축하해 주시고 혹시 안 되시더라도 우리 또 이벤트 또 다음에 또 하죠 뭐 그죠? 저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500분 이벤트도 하고 1000분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또 어떤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이벤트처럼 좀 재밌는 걸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? 그 화분은 또 돈 주고 구매하는 것도 좋은데 이벤트 당첨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? 저는 한 번도 살면서 해본 적 없어요. 당첨이 돼본 적이 없어요. 뭐 이벤트에 뭐 이렇게 참여도 잘 안 하지만 그런 거 원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걸 잘 안 해요. 근데 참여도 잘 안 하지만 참여했더라 하더라도 당첨도 잘 안 되고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잘 못 해가지고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우리 이벤트 이번에 당첨되신 분은 만들어서 또 세상에 하나뿐인 분을 해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이벤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100분 기념 이벤트 때는 굉장히 통 크게 한 턱을 쐈습니다. 7만원 상당의 분을 보내드렸어요. 근데 우리 300분 이벤트부터는 조금 바뀌겠죠, 그죠? 조금 이렇게 좀 특별한 이벤트로. 근데 이제 만약에 500분 때도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냥 요렇게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. 500분 이벤트도 할 예정입니다. 500분 때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500분 이벤트도 하고 700분 이벤트는 안 될 것 같고 500분 이벤트 하고 뭐 1000분 가게 되면 1000분 이벤트도 하고
이상 영뜰의 꿈이었습니다. 1000명 구독자 이벤트 영뜰의 꿈. 절반 정도 적었네요. 이거 적으면서 이 성함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좋네요. 네, 좋아요. 자,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어떤 인연으로든 뭐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. 유튜브를 통해서라도. 근데 가족이라 생각합니다. 진짜로. 뭐 그래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샘솟아요.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. 이 화분 이런 거밖에 없고 제가 이 영상을 자세하게 웬만하면 알려드리려고 하나라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데는 물론 다른 채널과의 조금 다른 점을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배울 때 저도 되게 막 난감할 때가 많았거든요. 근데 곤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잘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해. 왜냐면 이 자기의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데이터를 솔직히 누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가르쳐 주려 하겠어요. 그죠? 근데 저는 곧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. 제가 여기 방송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300분 중에 따라 하실 분은 몇 분 안 돼요. 관심은 있으셔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00분 중에 따라 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고 따라 하신다 한들 사람이 손이 다 다르잖아요. 손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말 복사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는 하겠지만 똑같은 물건이 또 나올 수가 없어요. 베끼지 않는 이상. 그죠?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같이 좀 알면 얼마나 좋아. 같이 좀 알면 좋죠. 그죠? 같이 좀 알면 좋아요. 이 험한 세상 같이 상생해야죠. 그죠? 같이 살아야죠. 자, 다 됐습니다. 자, 누가 어떤 분이 되실지 참 궁금하네요. 어떤 분이 되실까. 이렇게 보시면 아주 공명정대하게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자, 뽑겠습니다. 어떤 분이 영뜰 300 구독자 300분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실지. 이분이신데 이게 누굴까? 이게 누구지? 제가 좀 혼자 살짝 볼게요. 네, 이분 여기 전화번호 올라갈 거예요. 거기로 주소하고 성함하고, 성함 여기 있는 것 같아. 주소하고 성함하고 보내주시면 아주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. 원영미님. 저도 영민데 이분도 영미셔. 글씨가 개판이지만 원영민님 축하합니다. 원영민님 이쪽으로 네, 여기 보이시죠?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. 문자 주시면 주소하고 성함하고, 성함 이거 맞으시겠죠? 뭐 원영민님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9월달 안에는 품에 받아보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축하합니다 원영민님. 자, 영뜰의 300분 기념 이벤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이제 일을 하러 가볼까요? 기다리시던 구독자 이벤트를 잘 마쳤습니다.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. 뭐 힘내라, 영뜰, 뭐 너무 잘한다, 으쌰으쌰 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힘이 되고 제가 또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.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는 게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. 그냥 덕분에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 또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
앞으로도 영뜰은 또 열심히 일하면서 또 500회 또 이벤트, 500분 이벤트도 또 하고, 뭐 1000분 이벤트도 하고 해서 영뜰의 꿈이죠. 네, 꿈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뜰이 되겠습니다. 오늘 이벤트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댓글 달아주시고 막 그랬던 분들, 그리고 다른 구독자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영뜰은 또 오늘 할 일을 또 하러 또 가야 되고,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정말 보람차게 네,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, 원영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. 원영민님은 꼭 문자를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영뜰은 오늘 또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우리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